DO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애담치과병원의 강재사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 DOTV를 통해서 세 가지 정도 제가 3부로 걸쳐서 말씀을 디지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로 만들어가는 치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현재 디지털을 준비하시고 계신 분이나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 도움이 될것 같고, 그리고 디지털 임플란트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또 디오나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디오나비 임상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디지털이라는 용어는 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저희들 뭐 간단하게는 스마트폰에서부터 가전제품 또 많은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런 디지털이라는 용어를 쉽게 접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치과에서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혼용된 이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새로 치과를 개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디지털 부분을 더 선호하실 것이고, 또 기존에 치과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날로그를 더 선호하실 텐데, 계속해서 이 사회는 또 디지털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강의나 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정보를 많이 접하실 수 있으면 이걸 준비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치과에서 우리가 디지털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도 앞으로 치료가 가능한 것들 영역들을 지금 이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은 뭐 치과 보철 분야에서는 이미 많은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하셨을 테고, 현재 많은 회사에서 임플란트 회사에서 가이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가이드가 또 많이 이 디지털 영역으로 들어와 가지고 소개가 많이 될 것이고, 그리고 관심 있게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 디지털 교정이죠. 그래서 디지털 브라켓을 디지털로 만드는 것부터 또 브라켓을 위치시키는 것도 디지털 또는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조절하는지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 앞으로 미래에 몇 달 또는 뭐 몇 년, 1, 2년 이내에 이런 디지털 덴처가 우리 임상에 적용이 될 듯합니다. 현재 많은 연구들이 되고 있지만 아직 그 재료 부분에서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아서 적용이 바로 안 되지만, 곧 머지않아서 이게 디지털 덴처가 적용이 되면 보철에서부터 교정, 임플란트, 또 덴처까지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환자들에게 더 편리한 임상 부분을 또 치료의 결과를 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국내에서 많은 회사에서 이 디지털 장비들을 지금 소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그 사용자인 우리 치과 의사들은 이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각 회사에 설명해 준 그런 회사의 소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어찌되었건 먼저 사용하셨던 분들의 어떤 이야기랄지 또는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가 된다면 이런 디지털 시스템을 선택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강의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시스템은 크게 우리가 뭐 오픈 시스템, 클로즈 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게 되는데, 오픈 시스템은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장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정보를 체득하고 또 그 정보를 정리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오픈 시스템이고, 클로즈 시스템은 어느 한 회사에 즉 정보를 체득하고 만들어내고 적용하는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제품과는 연동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클로즈 시스템입니다. 이 두 가지 시스템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어찌되었건 이 디지털 시스템은 정보를 체득하기 위한 이런 구강 스캐너랄지 모델 스캐너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체득된 정보를 우리가
소프트웨어에서 디자인하고 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공할 수 있는 가공기가 또 필요한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앞으로 더 각광을 받을 우리 3D 프린터가 있는데, 3D 프린터를 통해서 더 많은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또 생각됩니다. 이 슬라이드는요, 오픈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3D 쉐입 구황 스캐너를 가지고 세렉에 있는 밀링 머신과 또 엑소캐드의 프로그램을 서로 호환되게 사용할 수 있는 게이 오픈 시스템의 장점입니다. 그러나 초기에 이런 장비들을 서로 맞추기 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한 게 단점이죠. 그러나 클로스 시스템은 이런 준비 과정이 필요 없는 반면에 또 가격이 비싸다는 그런 또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인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실 때 조금 고려할 사항이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은 아날로그 데이터를 결국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하기 위한 어떤 약속이 필요한데, 보통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파일 자체가 이름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STL 파일, 또 DXF, 또 STEP 이런 다양한 이름을 가진 파일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징적으로 이 STL 파일을 우리가 오픈 파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스테레오 레소그래피라고 하는데, 이 오픈 파일은 오픈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파일의 하나로서 서로 다른 장비들이 또 호환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3D 모델링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런 파일의 작은 단위가 모여서 폴리곤을 이루게 되고, 이 폴리곤들이 결국은 3D 모델을 이루게 되는데, 우리가 영상 체득된 스캐너에서 체득된 그런 화면들을 크게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폴리곤들이 모여서 3D 모델을 만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볼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릴 게 구강 스캐너에 관련된 것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구강 스캐너는 아날로그를 대신해서 우리가 인상 체득할 필요 없이 이런 카메라와 같은 장비를 가지고 비디오 촬영을 할수 있는 거죠. 현재 이런 구강 스캐너는 다양한 원리를 가지고 제작이 됩니다. 어떤 경우는 구강 스캐너지만 모델 스캐너의 원리를 이용해서 또 치료 범위를 넓힌 그런 치료 범위를 넓게 사용하는 그런 제품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뭐 세렉이랄지 트리오스랄지 플랜스캔 이런 제품들이 이런 삼각계측법 다양한 이름의 그런 원리를 가지고 제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처음 보여드리는 이런 영상은요, 지금 구강 스캐너를 제작하게 될 그런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스캔된 파일 자체가 자세히 보시면, 크게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폴리곤들의 집합체를 볼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사용된 원리가 이 삼각계측법인데요. 이 세렉의 주 원리입니다. 즉, 광원에서 물체까지 빛을 비추게 돼서 그 거리를 가지고 물체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원리이고, 이건 또한 모델 스캐너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레이저 현미경의 원리를 따르는 게이 트리오스에서 채택된 방법인데, 조리개가 필요합니다. 이 조리개에서 나온 빛을, 특정 빛을 또 받아들여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쌓게 되면은 3D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모델은 결국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 입체 형식으로 보이게 되죠. 이 방식은 트리오스나 또 아이테로에서 이용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조리개를 또 회전시켜서 거기에 통과된 빛들만 또 모아서 만드는 우리가 활성 파면 샘플링이라고 하는 이런 원리를 이용하게 되는데, 3M에서 나오는 True Definition이 이 원리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직의 각 층마다 고유한 그런 파장들을 또 모아서 하나의 3D를 만드는 데 원리를 이용하는 광간섭 단층 촬영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플랜스캔의 제작 원리가 이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프린지 패턴 투영법이 있는데요. 보면은 뭐 블랙과 화이트에 이런 스트라이프 패턴을 입체를 투영을 하게 되고 두 개의 카메라로 촬영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3D 모델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방식은 화소수가 적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 또 부철물을 하는데 많은 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시스템 중에 하나인 세렉이 먼저 소개가 되는데 세렉 시스템은 1985년에서 뭐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 캐드캠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고 지금도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로나에서 만들어내는 구강 스캐너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옴니캠과 아폴로 DI를 많이 씁니다. 옴니캠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렉이라는 회사가 클로즈 시스템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블루캠은 우리가 파우더를 쓰기도 했지만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파우더를 쓰지 않고 칼라이면서 또 비디오 캡처 방식을 또 따르고 있습니다. 클로즈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밀링 머신과 소프트웨어, 인랩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현재는 갈릴레오 시티와 더불어 세렉 가이드 임플란트를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얻게 되는 유일한 또 옴니캠 구강 스캐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세렉에 대해서 클로즈 시스템인데 오픈 시스템을 요구를 하자 이제 오픈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이제 아폴로 DI인데 카트 타입이고 또 컬러가 아닌 흑백입니다. 파우더가 필요하고요. 그러나 비디오 캡처 방식이고 오픈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특정한 프로그램과 또 밀링 머신과 상관없이 다양하게 응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강 스캐너입니다. 그 다음으로 트리오스 3와 더불어 가장 현존하는 또 빠른 스캐너라고 하는 케어스트림의 3600인데요. 이거는 이제 노트북 타입이기 때문에 자유로이 또 연결해서 쓸 수 있고 컬러이고요. 아마 파우더가 또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프린지 스트랩 패턴 방식을 따르고 있어서 프린지 스트랩 패턴 방식을 따르고 있어서 우리가 모델 스캐너와 동일한 그런 방식을 따르고 있고 비디오 캡처고 또 오픈 시스템이기 때문에 성인과 소아의 그 두 가지 팁을 달리 사용할 수 있고요. 특징적으로는 엑소캐드와 여기에 따른 밀링 머신을 쓰는데요. 특히 이 제품은 메가젠에서 R2게이트와 더불어 시티 가이드 임플란트를 만들어내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또 소개가 되고 있죠. 플랜스캔은 플랜메카라는 미국 회사가 E4D라는 기공소를 이렇게 사면서 이런 캐드캠 제품들을 만들어내는데 노트북 타입이고 또 컬러고 또 파우더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캡처 방식이고요. 오픈 시스템이고 현재 오스템에서 이 제품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플랜밀이라는 밀링 머신과 또 플랜캐드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이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원가이드 임플란트의 어떤 구강 스캐너 데이터, 구강 데이터를 체득할 수 있는 그런 스캐너로 사용하고 있고 교정에서는 인비젤라인 프로그램과 연동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쉐입의 트리오스인데요. 현재 트리오스 1, 2, 3, 3 중에 트리오스 1, 2, 트리오스 3가 있는데 현재 트리오스 3가 속도 면에서 또 가장 빠르고 오픈 타입이고 또 파우더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 전에 2 버전에 비하면 많이 헤드도 작아지고 빨라졌죠. 트리오스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이 HD급 포토인데요. 이 스캔한 후에 이 화면 자체를 우리가 기공소로 보내게 되면 기공소에서도 이 색상을 그대로 보철물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트리오3는 디오 회사에서 독점으로 또 판매를 하고 있고 현재 디오나비라는 임플란트 가이드 시스템과 더불어 가이드 임플란트 제작하는데 구강 내 정보를 얻는 데 많은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아닌 교정 프로그램도 뭐 슈어 스마일이랄지 인비전 라인이랄지 이런 교정 프로그램과 호환이 되고 보시는 것처럼 인상 체득 후에 즉 스캔 후에 나오는 이 컬러가 가장 우수한 다른 스캐너보다 우수한 장점이라고 또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리오스 3를 이용해서 원데이 크라운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술전 화면이고 지금 원데이 우리 보철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스틱 타입의 블럭이 필요한데 이맥스는 많이 알려진 부분 결정된 그런 제품 중에 하나고요. 많이 이용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뭐 베리콤에서는 레진이 약2 정도 그리고 글래스가 8 정도 되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인레이랄지 또 크라운을 할수 있게 소개가 되고 있고 얼티메이트라고 하는 이 블럭은 레진이 한4 정도 글래스가 나머지 6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강도가 좋습니다. 이 엠프레스 캐드라고 하는 멀티 쉐이드 블럭이 있는데요. 이런 블럭을 이용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뭐 절단부 치아의 중앙 그리고 치경부에 서로 다른 색상을 재현해 낼수 있기 때문에 원데이 보철물을 하는데 많이 유용하게 또 사용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지르코니아 블럭인데 이거는 뭐 원데이는 아니지만 지르코니아 블럭 자체도 요즘에 강도를 좀 낮추면서 투명도를 높여서 모노리틱 즉 페이싱을 하지 않는 지르코니아를 전치부에 많이 적용될 수 있게 많은 재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제품을 잘 활용하시면은 전치부를 할지라도 환자들에게 좋은 심미적인 보철물을 재현해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화면은 이들 스캐너를 이용해서 스캔된 화면이고요. 그리고 원데이로 보철물을 만들었을 때이세 개의 스캐너는 모두 뭐큰 차이가 없었고 사실은 모두 다 우수한 그런 결과물들을 나타내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논문은, 스캐너를 우리가 스캔을 할 때, 보통 직선으로 움직일 때 그래도 차이가 적은 오차를 내더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곡선으로 갑자기 움직이게 되면 스캐너에서 영상 체득된 부분들이 일정 정도 변형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아무튼 교환면을 먼저 촬영하시고, 그리고 협측을 촬영하시고, 뭐 C처럼 지그재그로 촬영하시게 되면 많은 오차를 또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스캔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즘에 논문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강 스캐너와 모델 스캐너의 차이에 대해서 많이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모델 스캐너는 구강 스캐너가 나오기 전에 기공소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그런 스캐너입니다. 첫 번째 차이는 우리가 속도의 차이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많이 개선되었지만, 모델 스캐너는, 배압치, 그리고 작업 치열, 그리고 다이, 그리고 교합을 체득하기 위한 교합기의 마운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한 30분 정도 전체 스캔을 하는데 이 정도 소요가 됐는데, 최근에, 트리오스 3랄지, 또 CS3600을 가진 가지고 구강 스캔을 할 경우에 대략 한 2분 정도면 스캔을 할수 있는 속도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다른 차이는 우리가 화소수의 차이인데요. 모델 스캐너는 화소수가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압 작업을 하는 데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강 스캐너는 대부분이 비디오 캡처 방식이고 높은 화소수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소프트웨어에서 작업하기가 풀 브릿지 같은 경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에서 구강 스캐너를 가지고는 5번 브릿지 이하로 작업할 수 있게 권해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업 범위 자체가 풀마우스냐 또 브릿지냐 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가지고 스캐너를 이용하실 때 참고가 되셔야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용인데 아무래도 구강 스캐너가 모델 스캐너에 비해서 약 1.5배 또는 한 2배 정도 비싸죠. 그렇지만 모델 스캐너의 다른 장점은 아니 구강 스캐너의 다른 장점은 모델 스캐너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 스캐너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다음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환자의 전 치열을 빠른 속도로 스캔해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조정 환자들을 모델을 막 보관하는 그런 많은 공간이 필요 없게 되죠. 그리고 말씀드린 게 구강 스캐너를 할지라도 바로 우리가 모델 스캐너 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델 스캐너처럼 뭐 다위를 만들거나 교합기에 마운팅을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구강 스캐너를 가지고 꼭 우리가 구강 내만 스캔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모델 스캐너 대용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속도도 훨씬 빠르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원데이로 인레이랄지 크라운이랄지 만약에 라미네이트 이런 포철물을 해야 될 상황이 오면 반드시 구강 스캐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캔하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포철물이 나오는 속도가 빠르겠죠. 이렇게 해서 원데이로 제작해주는 또 필요에 따라서 환자가 원하면 그렇게 해줘야 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날로그처럼 아무리 스캐너를 할지라도 아날로그처럼 똑같이 치은 압배도 하셔야 되겠고 또 타액 조절도 하셔야지만 또 좋은 인상을 스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라미네이트는 우리가 포세린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원데이로 할 수 없었던 부분인데 최근에는 조금 전에 보신 그런 블럭을 잘 이용하시면은 원데이로 체어 사이드에서 라미네이트까지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이맥스랄지 얼티메이트 블럭이랄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지금 이렇게 환자의 삭제를 하고 바로 구강 스캔 촬영을 해서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바로 밀링을 해버리면 1시간 길어도 뭐 1시간 반 이내에 라미네이트를 바로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이게 포세린을 할 경우에는 임시 합착물이 뭐 떨어진다든지 이런 불편감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원데이로 할 수 있으면은 환자에게 훨씬 더 편리한 보철물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구강 스캐너가 또 다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기성 어버트먼트를 우리가 임플란트 2차 수술 후에 장착을 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스캔해서 보철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부분 소결된 그런 블럭 제품을 쓰시면 원데이로 임플란트 보철물을 당일에 2차 수술 후에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스톡 어버트먼트를 그대로 스캔하셔가지고 보철물을 디자인하는 방법도 있죠. 보시는 거는 스캔바디라고 해서 우리가 아날로그 인상을 뜨지 않고 바로 스캔바디 촬영을 해버리면 하방에 식립된 우리 임플란트 위치랄지 헥스의 방향이 그대로 재현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와 보철물을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모델 스캐너로도 가능하지만은 모델을 이용해서 구강 스캐너나 모델 스캐너를 이용해서 RPD 디자인도 가능해서 지금 대학병원에서는 많이 이렇게 연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교정의 브라켓 위치랄지 또 브라켓을 디자인하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현재 우리가 TM 조인트 환자를 보험이 되기 때문에 스플린트 치료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요럴 때 우리가 구강 스캐너를 이용하게 되면 기존의 아날로그 스플린트를 만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우리가 환자에게 스플린트 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스캔된 데이터를 가지고 가상의 교합기를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견치 유도랄지 전치부 유도를 부여해서 스플린트를 만들게 되면 이 스플린트는 과거에는 뭐 파우더 리퀴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아날로그 방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항상 장착 시에 많은 조정이 필요하게 됐는데 요즘은 프린터로 이렇게 뽑아버리게 되면 환자에게 조정 없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럴 때도 우리가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스플린트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이드 임플란트, 가이드 서저리를 이용해서 구강 내의 정보를 모델이 아닌 스캐너를 통해서 데이터화하고 그 다음에
CT 촬영을 하면 이 두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소프트웨어에서 디자인하고 가이드를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즘에 이제 많은 회사들이 구강 스캐너와 가이드를 동시에 소개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구강 스캐너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접합도가 높은 그런 가이드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활용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구강 스캐너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디자인이 되고 또 프로그램에 의해서 명령이 가공하도록 전달이 되면 우리가 기계를 가지고 가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기계 장비는 많은 장비들이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장비를 선택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양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뭐 5축에 건식, 습식 또 4축에 보시면 4축에 건식 이런 가공 할 수 있는 그런 사양들이 다 달라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가공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크라운 정도면은 우리가 4축 장비면 충분히 교환면과 그리고 내면 모든 부분을 이렇게 가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축이 하나 더 있다면 브릿지로 가공을 했을 때 훨씬 더 정밀한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런 사양에 따라서 우리가 가공하는 기계가 비용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또 고려를 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장비에 사용되는 이런 재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메탈부터 지르코니아도 있겠고 플라스틱도 즉 템포를 만드는 PMA 블록도 있겠고요. 그러나 특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재료를 선택하실 때 아셔야 될 것들은 우리가 건습 가공인지 습식 가공인지 이런 부분을 아셔야 돼요. 이 블럭을 지르코니아 블럭을 가공할 때는 건식 가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또 왁스를 우리가 가공하는 것도 건식 가공의 일종이죠. 그리고 임시치아를 제작하는 가공하는 것도 건식 가공이죠. 이런 부분들은 분진이 날리기 때문에 건식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반소결된 어떤 제품들이랄지 강도가 있는 메탈이랄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가공하게 될 때는 열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물을 뿌리면서 식히면서 이렇게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료나 가공기를 선택하실 때 건습식을 할 것인지 또는 습식만 할 것인지 건식만 할 것인지 잘 이용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 지금 보이시는 거는 이런 스틱 습식 가공 재료 중에 우리가 이맥스 블럭을 많이 활용합니다. 이맥스 블럭은 특히나 반소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데이용 모노리틱이랄지 어버트먼트랄지 또 비니어랄지 이런 부분에 다양하게 활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맥스 제품이 많이 또 소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시는 거는 그런 사양에 따른 마치 우리 자동차가 뭐 3시리즈, 4시리즈, 5시리즈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런 가공기에도 이런 시리즈별로 있기 때문에 4축인지 5축인지 또 어떤 사양인지 알고 선택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3D 프린터인데요. 3D 프린터는 아직 시장에 많이 나와도 구매가 많이 되는 경우가 아직은 좀 드뭅니다. 왜 그러냐면은 3D 프린터를 아직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임시치아랄지 드물게는 지금 현재 가이드에 이제 적용을 해보고 있는데 3D 프린팅 또는 래피드 프로토타이핑 RP라고도 하는데 원리는 우리가 모델을 스캔하거나 또는 CAD로 디자인된 파일 자체를 프린터를 통해서 마치 정의를 프린팅하는 것처럼 그대로 재현을 해내는 그런 장비입니다. 보시는 거는 조금 전에 스캔했던 그런 악 모형을 프린터로 이렇게 재현해내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재현해내는 그 원리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사용이 됩니다. SLA랄지 SLS랄지 FDM이랄지 그 밖에
많은 용어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중에 특징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SLA는 우리가 액화된 이런 플라스틱 용액 안에 레이저랄지 또는 빛을 투영시켜 가지고 경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경화된 제품들이 저런 형태대로 만들게 되고 모양이 만들게 되면 위로 떠오르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 방식은 대량 생산에 우리가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치과용에서는 좀 드물지만은 우리가 내부가 복잡한 그런 구조물들이랄지 또는 건축물의 모형을 재현한다랄지 그런 것들을 이용할 때 이 원리를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고요. 그리고 그 다음 방식이 우리가 이제 셀렉티브 레이저 신터링 방식이라고 하는데 액화된 상태가 아닌 파우더를 파우더 위에 우리가 레이저랄지 광원을 특히 레이저가 많이 사용되는데 레이저를 이용해서 소결을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소결을 시켜버린 제품 자체가 나중에 가루를 털게 되면 소결된 제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 또한 다른 방식의 프린터로 만들어낸 제품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도 우리가 많은 제품들을 또 볼 수 있겠죠. 3D 프린터의 장점은 외부에서 가공하는 것이 재현할 수 없는 내부가 복잡한 그 구조물들을 보시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치과에서는 뭐 임시치아뿐만 아니라 수술용 가이드, 또 덴처 의치상 많이 사용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마지막 그 FDM 방식은요, 우리가 쉽게 여러분이 알기 쉬운 많이 접해봤던 방식인데요. 액화된 제품을 그렇게 쌓아가면서 고형화시켜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제 화면을 이렇게 빠르게 돌리기 때문에 금방금방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당한 속도가 더 필요한 게 사실이고 내부가 복잡한 저런 구조물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죠. 현재 이런 물건 외에 우리가 이제 생체에 적합한 혈관이랄지 또 심장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결손된 부분을 또 보충하기 위해서 이런 프린터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바이오 프린터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또 활발히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현재 이 프린터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삭제된 치아에 다리를 만들어서 작은 모형을 쓸 수 있게 이 정도의 재현성을 가지고 가공할 수 있고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를 프린팅된 모델 위에 적용해서 또 최종 보철물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심지어는 아날로그를 직접 모델에 식립해서 작업 모형으로 쓸 수 있는 이 정도의 기술은 지금 기공소에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프린터를 또 다양하게 이용하고자 하시면 이런 부분을 알고 계셔서 또 의뢰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이제 최종 보철물이죠. 이렇게 우리가 체어사이드 솔루션에 대해서 스캐너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밀링 머신 또는 프린터 이 세트로 된 이런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솔루션을 구비를 하고자 하실 때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대형 치과이기 때문에 스캐너를 비롯해서 따로 기공실이 필요합니다. 제작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면은 따로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밀링 장비를 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밀링 장비는 또 에어 컴프레셔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컴프레셔실이 또 필요하고요. 많은 구비할 수 있는 게 훨씬 소형 치과보다는 많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많은 제품들을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만약에 치과가 이제 소형일 경우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스캐너를 하고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밀링을 했을 때뭐 기공사 또는 디자이너 하신 분이 필요 없이 우리 치과 의사나 할지 또 스텝이 바로바로 할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밀링 장비는 또한 복잡한 구조가 아닌 단순화된 그런 좋은 사양의 그런 장비가 또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디오에서는 이 체어 사이드 솔루션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개인이 스캔된 파일을 디자인할 때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인 속도라고 생각됩니다. 스캔 속도도 중요하지만요. 그래서 스캐너로 스캔된 크라운 위에 스캔된 작업 모형 파일 위에 우리가 크라운이 만들어지는 시간 또한 빨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환자를 대기시켜 놓고 바로바로 보철물을 제작해 줄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이런 블럭을 이용해서 바로 가공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하고 또 프린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장비 중에 우리가 이 소형 장비인데요. 이 프로그램 밀이라고 하는 이 제품은 크기가 작고 사실 조금 전에 대형 치과에서 보셨던 그런 컴프레셔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습식 가공을 하기 때문에 열을 식혀줄 수 있는 그런 쿨링 시스템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큰 장비가 아니더라도 이런 소형 장비를 이용해서 오축을 이용해서 또 가공할 수 있고 원데이로 한 20분 정도, 길어도 한 30분 이내에 가공할 수 있는 속도를 가지고 있죠. 이런 제품들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여기에 따른 특별한 재료들이 필요하겠죠. 보시면 글래스 세라믹이랄지 또 질코니아랄지 PMA 블럭이 이렇게 블럭 타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질코니아는 어느 정도 석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데이가 가능하겠죠. 프린터는 현재 말씀드렸듯이 많은 용도로 사용되진 않지만 앞으로 우리가 모델을 재현해 낸다든지 또 가이드를 치과에서 직접 제작해서 사용한다든지 물론 템포러리는 뭐 가공기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앞으로 더 관심을 끄는 거는 이제 치과에서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무치약을 스캔한 후에 바로 디자인 후에 이 프린터를 통해서 덴처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프린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고 앞으로 재료가 많이 도움이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덴처까지 이 프린터를 이용해서 제작할 수 있는 그러면 환자가 두 번의 내원을 통해서 덴처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용도가 높을 것 같고, 보시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이맥스 크라운을 하나 만들어낼 때, 2분의 스캔을 통해서 3분 정도의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13분 정도의 밀링을 하고, 파이어링을 하게 되면 거의 40분 이내에 크라운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과의 규모를 생각하셔서 다양한 체어 사이드 솔루션들을 결정을 하셔야 되겠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는 뭐 여담이다마는 원장님들이 뭐 차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뭐 경영적인 문제로 특히 이런 디지털 장비에 또 투자를 해 보시면 나중에 여러 가지 경영적으로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디지털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연구에 의하면은 특히 기공사분들이 이런 디지털 장비를 가지고 보철물 결과를 봤을 때 밀링 장비에 대한 사양보다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보다는 스캐너의 사양이 보철물의 결과를 많이 좌우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보다는 사양을 고려하셔서 이런 스캐너들을 구입하시는 것도
좋은 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소개를 해드리면서 일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